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니 예답파이르 시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키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서편까지 에서편 번쩍인 같이 인자이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긴 본문인데, 예,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 네 가지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를 위한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가르침 예, 뭐였나요? 첫 번째는 예,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또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 예, 그날과 그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각 개인에게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모든 민족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민족 또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그 앞에 모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은 예,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 3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예,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예, 세 번째는요, 예, 주님께서 맡겨 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 오늘 어, 긴 본문 중에서 예, 우상을 멀리하고 주를 가까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어, 정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성전은 헤롯이 다시 증축한 성전 가장 화려하게 증축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화려하게 증축한 성전은 헤롯이 원래 이 토목공사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한 것은 헤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건물을 짓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가 건물을 짓는 것을... 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치의 어, 업적과 또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한 건데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는 것은 어, 그가 어, 유대인의 정통 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로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화려하게 증축을 한 것이고요. 그 증축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것이 왜유대인의 환심을 얻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알렉산더의 그 후예 중에 헬라의 왕 중에 아주 못, 못된 사람이 있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하수몬 왕조가 약 1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의 독립 국가를 이루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헤롯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 헬라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능멸했죠. 미치광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자기를 신격화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능욕하고 능멸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 이하에 나오는 이제 예고와 같습니다. r is a mirror. 이 h e n a 하 e is 하고 계신 것은 바로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고 이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능멸한 것, 성전 위에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풀어놓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성전을 모욕하는 일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정말 혐오스럽게, 정말 온갖 악행을 거기서 일삼으면서 유대인들을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게 마카베오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급 계시했던 제사장 나라, 그거는 제사장이 왕이 되는 나라로서의 제사장 나라가 아닌데 약간의 아재 개그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거죠. 정말로 제사장이 왕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정말 이 프리스터 후 제사장 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중보자가 되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아재객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은 그 하스몬 왕조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왕이 돼서 세습을 하면서 금방 타락했습니다. 예. 아마 일대가 넘어가지 못해서 타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년 이상 견디지 못했고 역시 로마의 왕들의 못지않게 독사라고 왕위를 찬탈하고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 안에서 생겨난 두 개의 그룹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룹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를 강화시켰고 사두개인들은 이 왕권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키위새처럼 현세의 가치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의 화이슬 진저를 23장에서 말씀하신 것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또이 사두개인 계열의 인인이들 현세적인 가치에 눈이 멀어 있으면서 종교적인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실질적인 종교의 적입니다. 저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지만 복음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역시 이 종교인들이 적기 가장 일번 적이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번의 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짜 영성, 종교적인 위선, 제가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한 것과 위선은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죠. 언제나 성화와 영화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위선자가 아닙니다. 위선은 직업적이에요. 위선은요 전략적이에요. 그리고 위선은요 적그리스도적이에요. 위선은요 처음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은 위선하기로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으셨잖아요. 네, 예. 그리스도와 적대하기로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으셨잖아요.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네가 연약하고 어차피 성화되기는 힘든데 예. 차라리 내가 알려준 대로 위선이라도 해 이런 이제 예. 유혹을 하게 되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털리면 되는 거예요. 털린다는 말은 비속은데 그런 거죠. 미천, 미천 드러내고 털리면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화 시키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정당화 시키 위해서 거룩한 것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안 되는 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주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것 네, 그걸 하지 말라 네,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14장에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덮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예, 회개는 은혜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 대신에 분한 마음이 자꾸 든다 그러면 예, 우리가 자꾸 이제 종교적인 껍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영적 각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깨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요. 단지 아 은혜가 된다, 문장이 좋다, 저 사람이 자기를 잘 열어보인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입이 된다, 예,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은 반드시 회개와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사라진 성도는요, 회개가 멀어진 거예요. 회개가 멀어졌다는 것은 마음의 층이 두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의 왕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예.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래서. 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상정 못할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둘다 종교적인 위선을 자행하면서 더 이상 구도자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정말 아주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연불에는 관심이 없는 불교인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이 모욕당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번 그런 일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있으리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삼중적인 예언이에요. 이전에 헬라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했었고 그다음에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당합니다. 예, 그때는 더 처참한 살력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황폐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수아에게 예, 무너진 다음에 오래 황폐화되죠. 그래서 여, 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중수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황폐한 그 루인 그대로 있어서 교훈을 삼게 하시려는 거예요. 마치 하이델백성이 한쪽에 예, 그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무너져 내린 그 무너진 루인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학살을 당해요.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만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로마의 이제 침공과 박해를 피해서 다 모여들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 모여드는데 거기에서 로마 군이 와서 완전 학살을 하죠 특히 마사다로 옮겨서 그곳에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 학살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0 오 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볼때 분명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막치 국치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수치가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세상에 구주가 오셨는데 그런 구주가 오셨는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랑곳 없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랑곳 없는 인간들이. 예.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 보이는 성전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다 무너지고 가증한 것이 그 가운데 서는 것을 보게 될 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성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어, 사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확신이 없는 선, 신자들은 불행합니다. 보이는 성전 앞에 어, 실망했다 마음을 뺏겼다, 예, 그렇게 하다가 말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래요. 예, 날씨가 더우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날씨가 추우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예, 날이 밝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몸이 피곤하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깨어있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 성도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30년 믿으니까 지루해요. 20년 믿으면 힘들어 합니까? 예. 10년 믿어서 이제 받을 은혜가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눈물이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여 깨어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요. 우리 예배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배 인도자가 힘을 얻지 못해요. 장로님, 만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순장과 리더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초신자들이 그 사이에서 은혜받고 피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마귀가 보니까 예 오래 미딘 순서대로 이렇게 졸려 있고 예, 은혜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하면 마귀, 마귀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새신자가 예, 와서 은혜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받지 못하는데 누구 보고 은혜받으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서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누가 대신 와서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런 건 없어요. 예, 천사가 물을 덩하게 하고 우렁각시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합니다. 한국의 메가처치가 와서 해주지 않아요. 예. 이고래 목사님이 와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디아스포라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루살렘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끝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건 아재 개그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거나 복음 전하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일해 주거나 절해 주거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조적인 표현이고, 예,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죄 영광 위에 살다 죽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주님께 영접을 받을 거예요.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속내처럼 그들이 사실은 세상 물질과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서, 짐짓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짐짓 주님 앞에, 그날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요? 물어보는 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상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제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예 여러분 패럴렐로 한편으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환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대신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그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했던 성전에다가 오물을 뿌리고 거기에서 잔악한 일을 자행하고, 그리고 돼지를 갖다 풀어놓고 하나님을 조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실패해버린 유대 민족을 조롱하는 예, 그들의 그 가증스러움이 있고, 예, 그것이 다 심판을 받았죠. 받을 것입니다. 예,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은 인생에서도 그러고 잘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잘된 사람은 저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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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되는 것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가증한 것은 그들의 직접적인 행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리굽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분명하게 얘기했던 나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예, 이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을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 여러분이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상은 내면화되기 시작해요. 예. 적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구체적인 형상에서 점점 점점, 점점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점점 점점 내면화 되는거든요, 그렇죠? 생명 나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혜가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마귀도 점점 점점 우리 안에서 내면화됩니다. 내면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예배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때 이것은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 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내 안에서 같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씻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씻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씻어내고,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함을 거부하고 절반만 진실하고 3분의 1만 진실하고 10분의 1만 진실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두어 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심부로 정결한 심부로 살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행위에 대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늘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식사 섬김 두번 하고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 찬양 두번 섬기고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교역자로 인생 산 것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상급을 얻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입니다. 네, 예. 그것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높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놓이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방법은 뭐가 있는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예, 죽게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 가면 거기에서 우상이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나의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룹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깨뜨리는 기도원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층을 나누시려 하는가? 예,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예, 몸만 왔다 가는 사람과 마음의 진정으로 가슴을 찢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서클 안에도 그것은 구별이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물타고 그리고 술타고 예, 중탕이 되는 것입니다 중탕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간증을 올린 사람이 있어야 하고 회개의 제사를 애청의 제사를 쌓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묻어가는 거예요 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의설 때까지 아마 그들이 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알곡이 되지 못하면 갈아지는 갈아지는 걸러낼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예,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묻어서 주님 나라에까지 갈 수는 없어요. 검색대는 한 명씩 통과할 겁니다. 검색대는 한 명씩 통과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것이요, 불 가운데 시험하실 것입니다. 명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주님 앞에 할수 없어요. 불같은 성령 앞에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수록 정결하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물론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신을 예배함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립니다 세상의 물질에 분한 마음을 버립니다 주님의 일에 분한 마음 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예배함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사역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지면 사역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서세요. 그 중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말만 또 들어서 오케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건 시위죠. 시위. 예, 주님 앞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예, 기름 냄새 그 번제의 냄새를 내게서 치워라. 예수님께서는 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놓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슬, 슬퍼하십니다. 예, 영성은 논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널리즘 예, 모든 신앙을 비판하고 뭐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논리예요 논리 그래서 우리는 논리를 버립니다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별처럼 가슴에다 새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설교는 논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 뭔가 기승전이 맞아야만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가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어서 넣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의 눈물과 나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깨어짐 있게 하시고 영적 각성이 있게 하소서. 성령의 폭포같이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중 된 자들이요 먼저 되십시오. 먼저 된 자들이요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예. 먼저 나중 믿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정표 역할을 바로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환란은 다른 환란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환란이죠. 내적 환란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핵심은 아닌 줄 압니다. 예. 가스 값이 오르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뭐 휴지를 사재고 뭐를 사재고 예.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었다는 것, 목표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내적인 가치와 하나님 두려워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받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답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Amen.